다시 한번 왼발. 네. 자, 뒤쪽. 어, 슛! 막아냅니다. 김도현. 네, 방금 저는 거의 골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서 공이 뒤로 흘렀고 여기서 헤딩까지 김도현 선수의 엄청난 펀치였습니다. 몸을 날렸던 임선주 선수. 하지만 김도현 골키퍼 역시 손을 네. 쭉 뻗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수호신 김도현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요. 연결됩니다. 아, 이세은 끝까지. 자, 돌고 있습니다. 최윤 했습니다. 네. 1대 손아연이 놓칩니다. 네, 손아연 선수 표정 보세요. 내가 이걸 놓쳤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방금 이 최유리 선수의 패스 완벽하게 기가 막힌 패스였습니다. 아, 왼쪽 파포스트를 그대로 노렸던 손아연이었는데 패스 하나로 수비 3명을 무너뜨리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패스였고 1대1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손아연 선수가 이걸 놓치는 선수는 아닌데 아 김도현 골키퍼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네. 김어 양발 네.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윤 선수는 작년 선수권 대회에서 프리킥으로만 두 골을 넣으면서 네. 경주를 침몰시켰던 기억이 있죠. 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윤 왼발! 아하! 네. 김도현 키퍼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결국 직접 때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가운데 쪽으로 흐르